안녕하세요. 탁승대리 정보 채널 탁대리 TV의 탁대리입니다. 오늘은 대리운전 필수 프로그램이 되어버린 팀앱 대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얼마 전 팀앱 대리에서 대리운전 프로그램의 부동의 1위인 로지소프트를 인수했죠. 이제는 그 로지소프트에 올라오는 콜을 팀앱 대리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팀앱 대리의 콜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이제는 대리운전을 시작하신다면 팀앱 대리는 필수로 설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팀앱 대리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설치 시 설정하는 방법과 사용하면서의 꿀팁까지 탁대리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팀앱 대리 이벤트 소식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팀앱 대리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팀앱 대리를 검색을 하시고 팀앱 대리 기사님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팀앱 대리 기사님 앱을 다 설치하셨다면 열기 버튼을 눌러서 접속을 해보세요. 이때 팀앱 대리 앱 사용을 위해서 접근 권한을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다 하셨다면 이제 기본 정보를 입력해 볼까요? 여기서 잠깐!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니면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휴대폰 인증을 받는 건 연락처 확인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타인 명의 또는 가족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셔도 인증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인증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 약관 동의까지. 자, 이러면 팀앱 대리에 가입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기사 등록을 해야 됩니다. 팀앱 대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기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운행을 할 수 있어서 보험사 자체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유효성 및 보험심사 자격요건에 미달하신 경우는 기사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팀앱 대리 기사 등록에는 연령 제한이 없으나 보험심사 자격요건이 만 25세부터 만 65세까지이므로 해당 연령이 아니라면 팀앱 대리 기사 등록이 안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세요. 기사 등록을 하러 가볼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일입니다. 운전면허증 등록하기를 누르시고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요. 운전면허증보다 바탕이 좀 진한 바닥에 면허증은 올려두시고 사진을 찍으시면 조금 더 인식이 잘 됩니다. 인식이 잘 안 됐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직접 입력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제 팀앱 대리를 이용하시는 고객님에게 보여질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현재 팀앱 대리 시스템에서 프로필 사진은 한 번 등록을 하면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돼서 사진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진을 바꿀 수가 없으니 정말 잘 찍어야겠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고객님과 대리기사님과의 첫 만남이 이 사진입니다. 간혹 사진을 보고 취소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 인상이 너무 무섭게 생겼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취소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진 꼭 신중하게 찍어주세요. 저는 환한 조명 아래서 벽을 좀 등지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과 운전면허증이 일치하는지 운전면허증을 들고 한 번 더 촬영을 해야 됩니다. 사진과 운전면허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진 촬영이 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팀앱 대리에서 보험 심사 및 사진 확인 작업을 거친 다음에 팀앱 앱에 푸시 알림이나 문자로 결과를 알려주니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혹시나 보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여 기사 등록에 실패했다는 안내를 받으셔서 해당 사유 확인 및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 분은 1877-3006 이 번호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이 승인되신 분들은 이제 팀앱 대리로 일을 하러 가야겠죠. 먼저 팀앱 대리를 실행하시고 출근을 합니다. 아래 보시면 출근 버튼 보이시죠? 눌러주세요. 이때 업데이트가 있으면 팝업 창에 업데이트 알림이 뜹니다.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됩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처음 앱을 실행을 하시면 다른 앱 위에 표시 권한이 꺼져 있어 백그라운드에서 추천 콜 정보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권한 허용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어요? 라고 써있는 멘트가 나옵니다. 확인을 누르셔서 권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신 다음 팀앱 대리 기사님 어플을 활성화시켜 주신 후에 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셔서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콜을 좀 살펴볼까요? 주변에 콜을 볼 수 있는 반경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1km 버튼을 클릭하셔서 콜을 보는 반경을 설정할 수 있고요. 또한 거리순 버튼을 누르시면 거리순, 금액순, 운행시간 순으로 콜 리스트를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금액이 높은 게 제일 위에 오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순으로 거리는 3km 정도 세팅을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오픈콜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오픈콜은 로지소프트를 이용하는 제휴업체의 콜을 팀앱 대리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오픈콜을 끄면 팀앱 대리로 부른 콜만 볼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콜 리스트를 살펴보면 카드, 현금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이건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의 결제 방법인데요. 카드콜은 고객님이 카드로 결제를 하셔서 수수료와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제 포인트로 적립이 되고요. 현금콜은 현장에서 고객님에게 직접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현금콜을 이용하실 때는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현금콜은 콜을 잡는 순간 대리기사님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로 수수료와 보험료를 먼저 결제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만원짜리 현금콜을 타기 위해서는 내 포인트로 수수료 2,000원과 건당 보험료 1,000원이 3,000원이 있어야지만 이 현금콜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운행요금의 20% 이상의 수수료와 건당 보험료 1,000원 정도의 금액은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지 현금콜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카드콜만 수행을 하시던지 아니면 팀앱들이 포인트를 꼭 충전해 두셔야 됩니다. 충전 방법은 메뉴를 누르시고 내 사진 아래에 있는 내 정보 관리를 한 번 더 클릭해 주십니다. 내 정보 중간에 있는 포인트 충전 가상계좌를 눌러주시고 가상계좌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가상계좌가 발급이 됩니다. 이제부터 발급받은 가상계좌에다가 입금을 하시면 팀앱들이 포인트로 충전이 됩니다. 한 번 받은 계좌 및 은행은 변경이 불가능하니 이 점 꼭 명심해 주세요. 자, 이제 충전도 다 했고 이제 콜을 선택해서 운행을 해볼까요? 콜 리스트에서 가고자 하는 콜을 선택해 줍니다. 마음에 드는 콜을 발견하셨다면 한번 클릭해 주세요. 콜카드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확인하시고 이 콜을 진행하시려면 수락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배차가 됩니다. 콜 리스트를 살펴보시는 중에 팝업 창으로 추천 콜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수락하기를 눌러주세요. 수락하기를 눌러주시면 배차가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배차가 되면 고객의 차량 정보, 차종, 출발지 정보가 보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도로 위치 보기를 하신 다음에 나와 고객님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까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배차 받은 콜이 오픈콜이라면 고객 메모 버튼을 눌러서 협력업체의 중요한 메모 사항이나 고객의 요청 사항 등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운행을 원치 않은 콜을 배차 받으셨다면 바로 콜 취소를 해야 되는데요. 왼쪽 상단에 콜 취소 버튼을 누르셔서 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픈콜이라면 배차 후 30초가 경과 시 취소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때는 고객 메모 옆에 오픈콜 상황실 버튼을 클릭하셔서 오픈콜 상황실과 통화하신 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이 끝났고 운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고객님과의 전화하기를 눌러서 도착지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알려주신 다음에 이동하시면 됩니다. 출발지에 도착하신 후에는 만남 장소 도착 완료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고객님을 만나서 운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탑승하면 바로 운행 시작 버튼을 밀어서 운행 중으로 변경해 주세요. 운행 중 상태로 변경이 되어야 대리운전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운행 시작 버튼을 운행 중으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운행 중으로 변경하셨다면 도착지 주소를 확인하시고 출발하셔야겠죠. 이때 길 안내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팀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는 매번 팀앱을 실행을 해서 주소를 입력하고 길을 검색을 했는데 길 안내 버튼 한번 클릭으로 목적지까지 바로 연결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이제 도착지까지는 안전운전 잊지 마십시오. 운행 중에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해서 콜을 취소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는 화면 왼쪽 상단에 고객센터 버튼을 눌러서 상황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오픈콜을 운행 중이시라면 오픈콜 상황실에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팀앱 대리 오른쪽 상단에 사고 신고 버튼을 눌러서 보험사 사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화통화는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 정보와 사고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돼요. 보험사 사고센터와 통화 이후에는 왼쪽 상단에 팀앱 대리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셔서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주세요. 이때 운행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거나 고객이 원치 않으면 운행 중지 신청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거겠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셨다면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차까지 다 완료하신 후에 운행 완료 버튼을 꼭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콜을 배차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실제로 내가 받는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운행 요금에서 수수료와 건당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죠. 자, 이제 콜 리스트로 돌아가서 다음 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운행을 완료했는데 뒤늦게 사고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사고 접수는 운행 이력 화면에서 사고가 발생한 운행 기록을 클릭하신 후에 아래에 있는 사고 접수 버튼을 누르셔서 보험사 사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팀앱들의 콜은 카드콜과 현금콜이 있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운행 종료 후에 현금콜인 경우는 그 자리에서 고객님에게 현금으로 받으면 되지만 카드콜의 경우는 팀앱들이 포인트로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쌓여있는 이 포인트를 제 계좌로 출금을 해야겠죠. 이때 팀앱들이의 계좌 등록을 해놓으면 그 계좌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출금 계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메뉴 버튼을 누르고 그 아래 내 정보 관리를 들어갑니다. 내 정보 창에 보시면 출금 계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된 계좌가 없습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클릭을 하셔서 앞으로 출금 받을 계좌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계좌 등록을 하셨다면 돈을 한번 찾아볼까요? 메뉴 버튼을 누르고 포인트 캐시 내역을 한 번 더 눌러줍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잔여 포인트가 보이실 겁니다. 그 아래 있는 출금 신청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찾으실 금액을 적고 출금 신청을 하면 끝! 포인트는 100원 이상부터 출금이 가능하며 신청 액수가 잔액보다 크거나 이전 포인트 출금 신청이 아직 대기 상태일 경우는 출금 신청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팀앱들이 앱의 설치부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영상을 보시고 하나하나 따라가시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아참, 지금 팀앱들이에서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9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민내비 팀앱과 대리운전업계 부동의 1위 로지소프트가 만난 기념으로 첫 번째는 한 콘만 운전해도 5,000원 보너스를 주는 이벤트를 합니다. 모든 기사님에게 드리면 참 좋겠지만 이벤트 기간 내에 한 콜 이상 운행하신 대리기사님 중에서 5,000명을 추첨하여서 보너스 포인트 5,000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운행 콜수에 따라서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10콜 이상 타시면 1만 포인트, 20콜 이상 타시면 3만 포인트, 50콜 이상 타시면 5만 포인트, 80콜 이상 타시면 7만 포인트, 100콜 이상 타시면 10만 포인트를 지급하고요. 지급일은 12월 8일, 일괄 팀앱들이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세 번째, 신규 대리기사님 대상 첫 콜 1만 포인트 지급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 대상은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 내에 보험 승인이 완료돼서 운행이 가능한 기사님 대상이고요. 기사 승인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첫 콜 운행 시 지급합니다. 단, 오픈콜을 제외한 팀앱 콜만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팀앱 대리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다들 마케팅 알람 설정 해두는 거 잊지 마세요. 설정 방법은 메뉴 클릭 오른쪽 하단에 설정을 누르신 후에 마케팅 알람, 야간 마케팅 알람을 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팀앱 대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탁송 대리 정보는 언제나 탁 대리와 함께. 이상 탁 대리였습니다. 안녕.